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도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님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디오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독특한 평가 이야기. 과연 블루투스 스피커 브랜드 중에서 유명 브랜드는 어느 선까지가 과연 유명 브랜드인가? 안전한 브랜드. 어느 선까지가 인정받는 브랜드인가? 제일 먼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블루투스 스피커 브랜드. 이 브랜드는 그냥 내가 먼저 딱 떠올라. 저는 그냥 비에노예요. 디자인과 음질이 그래도 조화를 잘 이루는 제품이고 일단 오래됐어요. 오디오 브랜드가 걔가 이 중간에 그 대가 안 끊기고 오래됐다는 거는 꽤 의미 있는 세계적인 브랜드죠. 네, 그러면 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디오 평론가들이 비에노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소한 저희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예, 옛날엔 좀 무시했었어요. 비에노는 절대로 무시해도 되는 브랜드가 아니고 특히 지금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 내에서는 절대로 무시할 필요가 없는 브랜드다. 그렇죠. 저도 비에노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베오릿이에요. 베오릿. 베오릿 맞죠? 이 도시락 같은 거. 예, 도시락 저 가죽 줄 달려져 있는 거.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셔 가지고 그게 얼마짜리였더라 하고 검색을 해 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제 느낌상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비싸진 않죠. 제 느낌상으로는 비에노의 베오릿이 그 가격이면은 100만 원씩 딱 넘어갈 줄 알았는데 살만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100만 원 안 넘어요. 100만 원 안 넘고 베오릿이 뭐 베오릿 15, 17 뭐 이렇게 두 가지인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베오릿 15인가가 아무튼 얼마 안 비쌌어요. 예. 예. 하여튼 오늘 이번 영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아무튼 얼마 이게 황당하게 비싸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에노에 대한 얘기는 먼저 지금 네. 하여튼 저는 그렇고 있는 건데. 비에노 베오릿 정도면은 그냥 가성비도 그렇게까지 생각보다 비싼 것도 아니더라. 그럼요. 그리고 만듦새 마감이 최고예요, 최고. 이게 저는 굉장히 마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정말 좋죠. 이제 보통 마감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마감 뭐 디테일 담처럼 문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 위에다 뭘 담으라고 사실은 물을 버도 돼요, 사실은. 근데 물이 안 흘러내리니까 그 마감의 가장자리 같은 거를 사출이라고 하죠, 이제. 틀, 금형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금형을 얼마나 그 미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듬어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사출했을 때 그렇게 아주 말끔하게 나오느냐가 달려있는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특 X급 브랜드하고 B급 브랜드하고의 차이죠. 그렇죠.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은 그냥 사진상에 보이는 디자인을 보고 많이들 선택들을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세세하게 이제 만져보고 느낌을 보고 촉감을 보고 질감도 다르고 재질을 뭘 사용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지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비에노는 최정상급이죠. 그렇죠.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는 게 아, 나는 그게 그 차이를 모르겠다. 그리고 그 차이가 중요하지도 않다. 그게 차이가 가격이 올라간 이유라면 나는 굳이 거기다 돈 쓰고 싶지 않다는 분들은 거기까지 안 가도 돼요. 네. 그게 이제 개인차라는 거죠. 비에노가 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비에노가 싸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비싼 브랜드인데 비싼 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에노 중에서도 음질은 가기 위해서 좀 아쉬운 애들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베오릿은 상당히 좋아하던 네, 베오릿 좋고 들고 다니는 제품은 스피커나 앰프처럼 딱 위치를 한번 세팅하면 이동을 하지 않는 제품은 앞을 빼고 옆이나 심지어 뒤는 볼 일이 없어요. 먼지가 쌓일 수도 있고 스피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블루투스 제품들은 이 거치형이 아닌 포터블 들고 다니는 것들은 사방이 다 노출되어 있고 심지어 바닥까지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물론이죠. 보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도 만지는 즐거움 아주 좋죠. 그렇죠? 그게 음악을 들을 때 품질에도 영향을 많이 줘요. 그냥 리스트를 제가 한번 읊어볼게요. 예를 들자면은 JBL 있죠. 제네바 마샬, 비파, 또 저희가 이제 최근에 추천했었던 캠브리지 오디오, 루아, 뭐 보스 빠질 수 없고요. 티볼리가 또 옛날에는 이 정도 사이즈의 미니한 올인원으로는 역대급이었는데 요즘은 좀 밀려난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럼 다변화됐죠. 다변화됐고 뭐 블루투스 기종들이 많이 나왔어요. 소니 뭐 절대 뺄 수 없고요. 뭐
좀 고가 기종으로 가면 네임 오디오나 다인 오디오, BNW, 최고가 기종으로는 뭐 DBR 이런 것도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 브랜드들이 현재 시장 내에서 좀 더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로 좀 통하는 브랜드이지 않나. 이거 말고도 브랜드가 많죠.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무진장 많아요. 무지하게 많죠. 자, 이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 꼽아보시죠. 가성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일단 저는 JBL이 가성비 면에서는 브랜드의 지명도까지 합쳐서 가장 훌륭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JBL은 일반 가정용 스피커는 다 나무로 만들지만 이 블루투스는 뭐 대부분 다 그렇기도 하지만 모양도 좋죠. JBL 정도면 사출로 만들고 플라스틱 그 강화 플라스틱인데 아주 유명한 캔 같이 생긴 것부터 해서 저도 모델명 잘 모르지만 요새 뭐 그 파티 박스 같이 이렇게 큰 그것도 사이즈별로 뭐 종류 엄청 많아요. 종류 엄청 많고 그 각각의 제품들이 용도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르고 패셔너블한 느낌도 다르고 근데 소리가 좋아요. 소리가 비해서. 좋다는 게 그래서 가성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나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다 갖췄어요. 막 그거 빛도 막 들어오고 펄스라고 해가지고 빛 막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모든 제품이 다 빛이 들어와요.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다가 하나 놔두면요 좋아요. 말 그대로 그것도 보기만 해도 아까 비에노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보기만 해도 즐거운 제품 중에 뭔가 좀 신나게 만드는 느낌이 있죠. 비에노하고는 다르게 JBL 제품들은 그리고 소리도 아주 시원시원하고요. 그러면 JBL은 JBL이에요. 그게 아마 제조 라인이 서로 다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스피커하고는 그리고 그러니까 JBL은 그냥 믿고 사도 되죠. 저희 단위에서 그냥 이거 믿고 사도 돼 이런 말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스피커 우리가 아는 하이파이 스피커의 가성비보다 블루투스 스피커 가성비가 훨씬 높아요. 훨씬 더 좋아요. 오케이,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가성비 좋은 브랜드 대표적인 브랜드 소니를 빼올 수가 없죠. 소니는? 아 저는 소니 얼마 전에 한 제품 한 두 가지 써보고요. 가격이 너무 놀랐어요. 이 바닥부터 높은 데까지 높은 건 또 하이엔드라고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비싼 것도 있어요. 너무 싸더라고요. 너무 싸더라고요. 만듦새도 뭐 나쁘지 않고 소니는 역시 소니더라고요. 똑같은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트리클 다운이라고 해서 최상급기를 만들면 처음에 그걸 만드느라고 들어간 비용이 다 최상급기에는 다 플래그십에는 고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생산이 조금 효율이 생기면 그 기술을 갖다가 밑에 모델 만드는 데 써 계속 이제 떨구 떨고 낙수 효과를 얻어서 작용을 시키죠. 저 밑에 있는 친구는 10만 원 가지고 천만 원짜리 기술이 들어가 기술이 들어가는 그렇죠. 제품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헤드폰이 그렇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됐던 거예요. 하여튼 그 오래되고 그렇게 제품 커버리지가 많은 넓은 브랜드들의 특징이 밑에 제품일수록 가성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 야마하나 소니 정도가 제일 사이즈나 뭐 지원되는 뭐 포맷이나 이런 거 대비 제일 싸지 않나. 근데 우리가 소니를 보고 싸구려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절대로. 특정 제품을 짚을 수 없으니까. 네. 소니 제품들이 가격대가 대체적으로는 좀 유명한 제품들은 가격대가 한 20만 원? 20, 3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가격대가 제일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대에서 소니보다 더 좋은 게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놀라운 게 그 블루투스 스피커 1, 20만 원대에 CD 플레이어가 되는 게 제품들이 있어요. 아, 놀라워요. CD까지 되는 올인원. CD가 위로 슬롯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는 깔 수가 없어요. 소니는 깔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오디오 평론가가 생각하기에도 소니라는 브랜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마하는 소니랑 좀 경로가 다르지만 원래 영화 사운드에 좀 특화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는 야마하는 홈시어터가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저 사운드바 같은 게 사운드바가 많이 유명하죠. 다양한 제품 이게 딱 포맷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소니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액자형도 있는가 하면 그냥 포터블 우리 옛날 저 카세트 플레이어 같이 생긴 엄밀히 따지면 있고 음향 기계 상품군은 야마하가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전체 레인지는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거의 1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야마하가. 근데 유독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마하가 거의 글로벌 음향기기 시장에서는 1위인데 1위인데 유독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봤을 때는 저희가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치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야마하는 이렇게 아까 말한 카세트 야마하가 블루투스 스피커 제대로 만들면 되게 잘 만들 것 같은데 그런 일반 포터블을 만들고 블루투스 기능 하나를 추가시켰다는 거지 우리가 아는 이런 아주 깜찍한 라이프스타일 오디오를 많이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냥 그쪽 시장에 욕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야마하가 만들면 뭐 못 만들겠어요. 본인이 추구하는 쪽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가 야마하 사운드바를 신제품이 나오면 매번 리뷰를 하는데 아 사운드바는 그쪽을 중기표 대표가 잘 알죠? 되게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사운드바에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그 사운드바에 블루투스 기능으로 음악을 들으면요 그것도 꽤 훌륭해요 그러면 가격도 너무 좋고 야마하는 80-90년대 우리가 막 이제 영화를 보는 리시버들이 유행할 때 그거에 거의 대부분을 휩쓸던 브랜드가 야마하잖아요 그 DSP 칩 개발 기술이나 이런 입체 음향들 그거 쪽에서 앞서간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또 옛날 스튜디오에 그 아, 사운드바 좋아요. NS10 같은 스튜디오 네. 모니터 뭐 1100 이런 거 그쪽으로 발달이 되다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브랜드라고 조금 음색이나 그 디자인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스 이야기 해줘야 됩니다. 보스 그 사실상 저도 오디오 저 입문할 때 보스의 그 큐브 스피커 있잖아요. 듀얼 큐브라고 합니까? 아 그거 써보는 거 너무 로망이었거든요. AM9 그 뭐라 그러더라? 네. AM5도 있고 AM10도 있고 네네. AM15도 있고 네네. 그걸 써보는 게 진짜 로망이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은 좋아요. 그거 저 한동안 네. 그 컴퓨터 데스크탑 네, 그렇게 많이 썼었죠. 많이 썼어요. 네. 보스가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인기도 좋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시장 내에서도 뭐 점유율이나 이런 것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스 제품은 좀 용도에 맞게 좀 썼을 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고 브랜드가 유명하고 브랜드가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좀 더 트렌드에 맞는 음질을 좀 더 연구를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스가 추구하는 음질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명하고 막 이렇게 하이엔드적인 소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저음 반사 방식, 어쿠스틱 매스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다른 브랜드는 없는 특허를 낸 회사라서 그런 좀 아까 말한 요만한 큐빅 스피커를 만들면서도 서브우퍼에서 저음을 내는 방식 이런 걸로 우세한 쪽이지 우리가 하는 하이엔드 소리를 지향하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도 그런 우리가 지금 아는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랑 그게 좀 그룹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불만이라면은 저음을 좀 깔끔 단정하게 좀 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풍성한 저역이에요. 양감이 네. 많은 저역이고 대신 보스는 그 디자인이나 기능 같은 건 상당히 훌륭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딱 단품만 알록달록하고 들고 다니기 좋은 이런 쪽이라기보다 거치형으로 딱 놓고 편하게 알람 틀고 라디오 틀고 네, BGM으로 틀고 침대 마트 두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만든 것 같아요. 보스 제품은 대단히 고급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로 끝내고 싶은데 오디오를 좀 스마트하고 큰 사이즈가 아니면서도 스마트하게 하나로 끝내고 싶은데 거기에 제일 그래도 그런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다양한 기능과 편의성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네. 그러면서도 소리도 너무 뭐 엇나가지도 않고 무난한 누가 들어도 사실은 네. 무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난하다라는 거죠. 보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네. 서커드 준치라고는 말이 있어서 네. 뭘 사도 그래도 보스는 만족감이 좀 높습니다. 케임브리지 오디오를 얼마 전에 아 케임브리지 오디오 요요 M을 들으면서 좀 감탄을 한 적 있잖아요. 케임브리지 오디오가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대중성으로 보면은 보스, 뭐 소니, JBL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뭐 마샬도 요즘 굉장히 유명하고요. 루악도 유명하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성으로 봤을 때는 이런 브랜드들이 더 유명한데 케임브리지 오디오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소개하면서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네임 오디오나 이런 회사보다도 더 오래된 회사잖아요. 70-80년 됐죠?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지난번에 네. 리뷰하면서 보니까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967년도인가 창업한 회사거든요. 영국의 오디오 산업에 대해서는 메카잖아요. 메카 전 세계 그 영국에서 스피커를 제외한 전자 오디오 기기를 만들었던 회사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회사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중국이나 이런 쪽에 자본에 넘어가지 않은 회사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영국 내에서도 좀 뭐 이렇게 서로 인수합병은 아니고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옥신각신하긴 했는데 원래 전통대로 쭉 만들어온 그리고 그 뭐야 중간에 그 컨셉이 바뀌지 않은 브랜드라서 네. 스피커를 초기에 만든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네. 하지만 뭐 지금도 뭐 만들긴 해요. 쭉 양산하는 스피커는 지금도 아니었고. 만들긴 하는데 별로 존재감은 없죠. 솔직한 얘기로. 뭐 최근에 다시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했고 네. 오히려 케임브리지 오디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격방어라고 하죠. 네. 가방이라고 하죠. 가격 방어를 오히려 못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오히려 되게 가격이 지금 싸져버린 거 아닌가. 외국은 정말 싸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인도 있는 분한테 추천을 했는데 네. 인도 가격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가격이 한 3분의 2? 정말 싸요. 그래요? 인도 아마존에서. 근데 문제는 요요 M은 재고가 없어.
S는 네. 있는데 네. 그 또 뒤져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하여튼 나라별로 이 그러니까 가격 좀 편차가 아까 좀 저희가 그 비에노 이야기를 하면서 뱅앤 올룹슨 이야기하면서 그 마감의 디테일 고급스러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영국 브랜드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되게 비싼 게 아니라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면서도 그 마감 상태라든지 만듦새라든지 고급스러운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가격 대비 고급스러운 아유, 수준이에요. 굉장히 그러네요.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투바디로 떨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별로 없죠. 그걸 시도했던... PC용 스피커 중에서는 좀 있는데 그것도... 이거는 좀 약간 접근하는 개념이 좀 다르죠. 다르기도 하고 네. 음질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때 뭐 농담은 아니지만 100만 원급의 조합 소리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 네. 등급이다. 대역, 저역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정도 훌륭한 음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이 브랜드를 좀 신뢰를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캠브리지 오디오는 영국 오디오 산업의 역사와 유래가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믿을 만한 회사다. 원래 R&D 이렇게 뭐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죠. R&D 기반 회사라 앰프부터 뭐 커버리지가 넓어요. 앰프부터 뭐 스트리밍 플레이어, CD 플레이어도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었고 그쵸, 예. 굉장히 모든 제품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거를 블루투스 스피커로 만들어냈는데 제가 보기 요요 M S는 못 들어봤는데 요요 M은 전에 있는 케임브리지 제품들하고 다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갑툭튀 같은 게 있어요.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 시장을 교란시키는 가격대비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시장을 교란시키는 규정이에요. 컨셉이 좀 다르면서도 완전히 케임브리지를 오히려 좀 많이 알릴 제품이 아닌가 예, 싶어요. 예. 마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샬은 이게 마샬이 아주 오랫동안 들어보고 그런 적은 없어요. 저도 사실 마샬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 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이용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뭐 데이터가 있진 않지만 단일 제품 브랜드로는 블루투스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네. 옛날에 제네바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소니나 이런 브랜드 빼고 글쎄요. 소니는 그러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정확한 뭐 통계까지 지금 뽑아놓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마샬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많이 팔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인기가 많이 좋고. 팔렸죠. 마샬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근데 일단은 마샬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던 브랜드라는 그런 뭔가 향수와 로망 그리고 레트로한 디자인 레트로 그거예요. 네. 근데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그게 좀 더 세지 않나 그 이유가 확실히 음질보다는 사람들은 음질을 이유로 마샬을 미안하지만 음질을 이유로 마샬을 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음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들어보고 음질도 샀겠죠. 무난해요. 자 아까 제가 비에노가 만듦새랑 그 칼라 독특한 비파 코펜하겐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소리까지 좋게 들릴 수 있다. 너무 만지고 있어도 좋고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으니까 소리가 아주 나쁘지만 않으면 좋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비파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비파 같은 경우도 기본 외 그 골격은 알루미늄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냥 단순 플라스틱이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플라스틱을 입힌 거죠. 그런 이유를 대입해 봤을 때 마샬은 레트로라는 향수를 주고 야 얘는 뭔가 좀 굉장히 70년대 소리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런 소리가 나와요. 네. 그리고 그걸 튜닝을 그렇게 절묘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타 칠 때 쓰는 그 마샬 앰프 있잖아요. 뒤에 이만 그걸 그대로 축소해야 된다. 기타 앰프로 최고로 유명한 브랜드였죠. 뭐 거의 두 개 중에 하여튼 또 하나 뭐 있더라? 팬더? 팬더는 기타 브랜드고 네. 또 하나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하여튼 1등하고 차이도 많이 나는 2등하고 차이도 많이 나는 1등이라서 그거를 어디서든 저한테 공연 장면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우드스탁에서도 네. 보고 맞아요. 진공관 그러니까 나오고. 이거 음악하는 사람들이 쓰는 브랜드였고 그렇죠. 디자인 자체도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 레트로 디자인 똑같이 그러면, 나왔거든요. 사이즈만 살짝 줄여놨다 뿐이지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제이웰보다 더 중독성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일반인들 눈에는 맞아요. 제이웰은 일반적인 소비자분들 눈에는 제이웰은 딱 보니까 이건 좀 그냥 뭐 그냥 뭐 전자제품 회사에서 나온 아니면 PC용 브랜드에서 나온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빛깔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뭔가 오디오적으로 음향적으로 뭔가 수준이 높지 않은 제품처럼 보일 수가 있고 마샬 제품은 과거의 그 저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쵸? 그 디자인 그대로 좀 전통적인 네. 디자인 그대로 나오니까 소리 자체도 그 시절 그 음질이 네. 그대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그렇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위에 마샬 제품 위에 보면은 그 단자 꼽는 단자들 네. 있잖아요. 거기가 금색으로 이렇게 딱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너무 멋있기는 멋있어요. 그건 인정하고 가야 돼요. 디자인에서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측면이 단순하게 네모난 디자인인데 여기서 제네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자면은요. 그냥 네모나게 반듯하게 딱 빠진 디자인은 똑같거든요, 사실. 네. 사이즈나 뭐 비율이나 이런 거는. 근데 마샬은 거기에다가 레트로를 입힌 거고
제네바는 거기 그거를 그냥 깔끔 단정하게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한 거거든요. 둘은 많이 다르죠. 저라면 디자인 자체는 마샬이 더 낫다고 봐요. 제네바는 고급스럽고 마샬은 좀 뭔가 좀 아주 대중적인 느낌이 난다고 봐야 되죠. PPL도 열심히 잘해서 뭐 웬만한 네. 방송에 많이 방송에도 나오고 종종 나오고 영화 기생충에도 보면은 그 가든 파티 할 때 거기도 하나 나오고 아 그랬어요? 네 많이 갖고 계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네. 뭐 집게는 안 되지만 많이 팔리는 제품이라고 그리고... 알고 있고 제네바 얘기를 했지만 제네바도 소리는 우리가 하는 스위스 소리는 아니에요. 굉장히 스위스 소리라는 게 굉장히 미래하고 예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전형이라는 촉감이 좋고 전형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스위스 오디오들은 그쵸. 마치 진짜 스위스 시계처럼 쨍한 소리와 섬세하고 굉장히 해상도가 높은 소리가 굉장히 투명하고 그쪽인데 네. 제네바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예. 두툼하고 이 찌찌뽕인데 둘이 똑같이 들었겠죠. 그 괴의 어떤 나무로 만든 그런 괴의 느낌. 그래서 이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이라는 거.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또. 마샬이나 제네바 같은 브랜드가 초기에 시장에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하이파이 브랜드보다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미지가 좋게 바뀐 거죠. 먼저 선점이 돼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해외 직구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국내에서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인하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 좀 비싸다. 이 정도 음질이면 좀 비싸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가격이면 좀 더 성품성이 더 좋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비싸요. 예. 요즘은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는 출시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그래도 합리화가 됐더라. 네네. 마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싸졌더라고요. 그냥 뭐 여기저기 고날만 그렇죠.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류를 할 수 있으니까 제네바, 마샬, 티볼리 뭐, 티볼리도 요즘 루악, 제품 보면 되게 디자인 위주로 나와요. 그렇죠. 루악, 티볼리 이런 제품들은 네. 하이파이 브랜드에 대한 그 뿌리가 없어요. 그냥 블루투스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네. 물론 뭐 티볼리 같은 경우는 루악은 뿌리가 있죠. 루악은 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네. 서로 좀 계열이 다르지만 뭐 뿌리는 좀 있긴 하죠. 티볼리가 예전에 모델 1이 아마 텔레비전 광고에 제일 많이 나온 미니 오디오 올인원 오디오가 아마 티볼리일 거예요. PPL 그렇죠. 네. PPL로 참 요새도 그래요. 그때 모델 1은 되게 좋았는데 요즘 솔직히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별로 못 들어봤어요. 잠깐 제가 기동량을 해본 적은 있는데 그냥 뭐 살짝 가벼운 듯 하면서도 산뜻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굉장히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됐는데 모델 원에 줬던 충격만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비파도 어떻게 보자면은 블루투스 스피커만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불과 몇 년 사이에 나온 브랜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뿌리는 깊죠. 뭐 스피커 유닛 만들던 회사니까. 네, 스피커 주요 부품 부품도 그렇고 만들던 회사죠. 네. 우리가 아는 ATC나 PMC에도 한참 들어갔고요. PSB도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여러 회사에 네. 비파라는 유닛은 하이엔드 제품에 뭐 에이리얼 쿠스틱에도 들어간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들어갔어요. 비파 유닛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 웬만한 스피커들이 아마 한 번씩은 다 써봤던 그런 유닛을 만든 회사가 비파고 오디오의 근본이 있는 회사예요. 그렇죠. 네. 그 회사에서 이렇게 패셔너블하게 만든 포터블로 들고 다니면서 쓰고 아주 그 라이프스타일로 즐기게 만든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음질은 어떻다고 좀 들어보셨나요? 아, 솔직히 예, 조금 들어봤는데 코펜하이 같은 경우는 음질이 패션 그 디자인만큼을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디자인이 뭐라던가? 너무 예쁘죠.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디자인을 보면 얘가 음질이 되게 산뜻하고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좀 더 다부지게 나오죠. 조금 약간 중저역 쪽이고 바꿔서 말하면 고역을 이렇게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게 비에노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오히려 좀 넓은 공간에서 예. 넓은 공간에서 틀었을 때 소리를 좀 올라운드적으로 좀 다부지게 소리를 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바디 자체가 크지 않고 옆에서 보면 슬림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막 어쿠스틱이나 이런 거를 막 굉장히 기술이 많이 들어간 그런 회사는 아닌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제일 밑에 제품이 뭐 헬싱키라고도 있고요. 그 사이에 또 하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그 코펜하겐 절반만 한 거 있어요. 모델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델미 미안하지만 모델명을 까먹어버렸는데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아무튼 네. 그저 코펜하겐 절반만 한 거. 그 제품이 제가 리뷰를 할 때 여름이었거든요. 네. 여름 휴가를 가는데 직접 제가 들고 갔어요. 그래요. 근데 느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들고 다니면 정말 좋죠. 네, 좋고 네. 이거 어디다 놓으면 이거에 맞춰서 옆에 주변 인테리어를 다 바꿔야 돼. 얘가 확 살려요 모든 거. 그러니까 그 한번 여러분들도 들고 다닐 수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셔가지고 휴가 갈 때나 그럴 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느낌 좋아요. 즐거워지죠. 음악을 틀든 안 틀든 뭔가 느낌이 좋아요. 캠핑하는 분들은 아마 틀 제품 중에 하나고. 네. 근데 비파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 제품이죠. 그렇습니다.
루악이 제네바랑 저는 같은 그룹으로 묶고 싶은데. 아, 제네바가 딱 그 시장에 풀렸을 때 그때 같이 경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컨셉이기도 하고, 뭐 네. 물론 제네바는 스위스제고 루악은 영국제인데, 제네바도 그랬다고 알고 있는데, 루악은 처음에 이 제품 홍보를 호텔 로비에다가 딱 툭 던져놨어요. 근데 그게 참 잘 어울려요. 일단 나무 무늬를 둘 다 썼다는 거. 네. 제네바도 그렇지만 그게 클래식한 느낌도 주지만 그 제품의 그 사운드 어쿠스틱에도 상당히 도움이 그러니까 좀 이득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루악은 블루투스 스피커라기보다는 그 CD까지 들어가는 올인원 플레이어. 올인원 미니 오디오. 맞아요. 그 이미지로 되게 좋은 것 같고 R3 R4죠? R3 R4가 제일 베스트 모델인 것 같고요. R5도 나왔고요. 네. 나름대로 또 이제 영국 브랜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방송에도 많이 그쵸? 협찬이라고도 PP를 많이 했고 R7 같이 큰 거치형도 있고요. 에. 나름대로는 루악이라는 브랜드도 어떻게 보자면은 일반 소비자분들한테는 되게 생소한 브랜드였을 텐데 PPL하고 마케팅을 굉장히 마케팅의 성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음질 자체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하이파이적인 음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소리가 저음이 살짝 넓게 이렇게 퍼지면서 중고역이 약간 가벼운 느낌이어가지고 뭐 물론 그냥 집중 안 하고 음악을 듣기에는 꽤 괜찮은 음질인데 제 취향에는 살짝 안 맞는 듯한 느낌이긴 그래요. 했지만은 제품 자체는 훌륭하다고 저는 오히려 좀 약간 반대로 들었는데 R3 같은 걸 들어보면 중저역이 오히려 그 스피커 만들던 원래 그 루악 스피커도 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피커잖아요. 네. 뒤로 이 베이스 리플렉스가 길게 만들어가지고 저역을 오히려 조금 많이 만들지 않았나. 그리고 중고역 R3는 저음이 많아요? 네, 중고역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스피커랑 소리가 그 루악 스피커랑은 소리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저역이 이렇게 모자르거나 가볍진 않았었어요. R3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리뷰를 할 때 너무 넓은 공간에서 테스트를 해서 그런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들었는데요? 작은 거 저는 아니에요. R4를 들었는데 R4를 들었는데 이게 너무 넓은 저희 청음실에서 듣다 보니까 다를 수 있죠. 소리가 살짝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다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막 이렇게 저음이 벙벙거리거나 이렇지도 않고 타이트하면서도 대역 밸런스는 그럭저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음하고 저음이 어느 한쪽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균등하게 이렇게 배열이 된 그 정도 사운드는 갖췄던 제품 같아요. 블루투스 스피커는 인테리어의 아이템이라는 그 가치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질은 썩 나쁘지 않으면 괜찮아. 나쁘지만 않으면 돼요. 네, 썩 나쁘지 않으면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느낌이 좋으면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디자인과 만듦새, 그리고 디자인의 컨셉, 그 느낌, 그 풍겨지는 일종의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구매 요소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죠. 그래도 난 음질까지 좋아야 된다. 돈을 더 줘도 되니까. 그런 브랜드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질 나는 최우선하고 음질까지 나는 좋은 제품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한마디로 그냥 하이파이 브랜드 거 사면 돼요. JBL도 음질이 좋고 네임 오디오도 음질이 좋고 다인 오디오도 음질이 좋고 BMW도 음질이 좋고 캠브리지 오디오도 음질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제네바, 마샬, 비에노, 티볼리 뭐 이런 제품들은 디자인이나 뭔가 좀 그 디자인이라는 이 범위라는 게 시각적인 것만 봐서 디자인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능적인 디자인을 잘하는 거는 또 보스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거를 또 잘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구매 가치를 우리가 또 칭찬할 수가 있다. 네. 우리는 이해 못할 수 있는 그 자그만 그 아이템의 그만한 크기에 많은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는 여기서는 몇십 년이 축적된 그런 게 있긴 하죠. 예. 서로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진짜 이거 개인적인 소견대로 저희 한번 그러면은 개인적인 소견대로 진짜 나는 이 브랜드 너무너무 진짜 좋아한다. 16개나 되네요. 그거를 몇 개를 꼽아보자면은 JBL 저는 진짜 막강하다고 보고요. JBL 이건 뭐 깔 수가 없어요. 소니도 비슷한데 소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JBL이 좀 더 이제 하이파이적인 브랜드다 보니까 하이엔드까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영역이 넓은 브랜드잖아요. 스피커 업계에서는 최고의 브랜드고 근데 이런 브랜드가 제품을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비싸게 팔겠다라고 하면은 야 진짜 브랜드값 하는구나 브랜드값 하느라고 가격이 비싸구나 이러는데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JBL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추천을 드린다면은 주변 분들이 나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 필요한데 뭐 사야 되냐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그냥 JBL 사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뭐 했을 건데 그래서 JBL 사 정말 심각하게 음악을 듣는 거 아니면 JBL.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실컷 가격으로 그냥 사면 돼. 또 어느 정도 소리도 좋아, 나와. 그거. 뭐 비싼 브랜드 중에 네이머 오디오, 뭐 다인 오디오, B&W 이런 제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돈이 좀 있어. 네. 100만 원 좀 넘게 쓸 수 있어. 그러면은 다인 오디오, 그렇지. B&W, 네이머 오디오.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그냥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브랜드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비싼 브랜드, 비싼 제품들은 다음에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건 다른 편이 따로 있고. 좋아하는 브랜드 한두 개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캠브리지 오디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욕심도 많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도 두세 개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네이머 오디오, 다인 오디오, B&W 빼면은 이 두 가지를 개인적으로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뭐 하나 더 JBL하고 케임브리지. JBL하고 케임브리지. 뭐 하나 더 하자면은 뭐 B&O 정도. B&O. 네. 네,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B&O 사겠다. 돈이 많으면. 시청각을 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요. 이 브랜드 말고 브랜드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특정하게 얘네들 말고 음질이 더 떨어지는 제품을 사면 이 정도로 실망할 수 있다. 아유, 그러면 그런 제품들이 뭐 제가 직접 사서 써본 적은 없는데 가격이 물론 이거보다 싸거나 브랜드는 뭐 우리가 모르는 제품들이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음질적으로 아니면 대표적으로 유닛을 잘 못 만들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음악을 감상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요? 심지어 뭐 미스터 트롯을 들을 때도 고음이 올라가면 그게 충분히 떨지를 못하고 고음의 주파수만큼 약간 흔히 말하는 게 일반적으로 말해서 찌직거리가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어이없는 제품이 있기도 하고 어이없는 제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래 쓰지를 못해요. 한 1년 쓰다 보면 뭐 바깥이 해지고 아까 말한 뭐 찌직거리는 소리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나기 시작하고 저렴하게 만든 제품은 이런 노브라든지 뭐 볼륨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쪽에서 고장이 금방 발생을 하고요. 노화 현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음질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몇 가지 제품을 기억을 하는데 아 정말 이게 저희가 조만간 제가 준비를 해볼 건데 정말 이거는 진짜 쓰레기급이다 라고 할 정도의 아 저 사람들은 맨날 칭찬만 하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돼야 악평을 할 거야? 이런 정도의 그런 악평을 할 수 있는 제품은 음질은 어느 정도 상태인가? 그것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렇죠? 진짜 못 들여주겠다 싶은 음질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뭐 국가에 인증기관이 있어가지고 야 소리가 이만큼이 이 음악을 못 들으면 너 이거 출시 못해 이런 걸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소리를 내는 소리는 만들 수 있거든요 제품은. 그래서 그런 제품이 막 같이 돌아다녀요. 싸죠. 그래서 브랜드가 사실 중요한 거고 이게 사실 보면은 여기 뭐 비파라든지 캠브리지 오디오 이런 거 보면은 패브릭으로 이렇게 고급 패브릭을 이렇게 딱 싸가지고 예쁘게 파스텔 톤으로 색깔도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양털로 만든 거. 그 카피한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음질은 개판인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잘 구분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런 거를 잘 구분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들에 대해서 이 브랜드들은 그래도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브랜드들이고 저희들이 다 아는 브랜드들이다. 과거에 사용들도 해봤고 형편없는 브랜드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것들도 검증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찍어봤고요. 뭐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참고로 그게 뭐 도움이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니들이 고음이 많고 저음이 많은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간단해요. 제품을 한 개 들을 때는 몰라요. 이 어디가 저음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뭐 날이면 날마다 그렇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열 개를 듣잖아요? 그러면 아 걔가 고음이 좀 많은 거였어. 그치? 얘는 저음이 좀 더 많아 걔에 비하면. 100개를 듣잖아요? 그 사이까지도 비교를 할 수 있어. 얘는 듣는 순간 얘는 어느 대역이 어느 정도에 걸쳐 있는 제품이다 까지는 바로 파악이 돼요. 그리고 그 음질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것도 당연히 그쵸, 바로 그냥 해석이 되죠. 사실상 그 한 80% 정도의 느낌은 그냥 뭐 음악 그렇죠. 한 5분 들으면서 파악이 다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들도.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저희가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어가지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저희가 한 이야기 속에 음질에 대한 이야기, 상품성에 대한 이야기, 고급스러움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너무 좋게 잘 듣고 있는데 뭐가 어떻다고? 니들이 뭘 알아? 이런 얘기를 하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은 또 질문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